30분 정도 이제 GPS 사업은 어떤 일이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전 인플루언서님들을 통틀어서 가장 쉽게 설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교사였으니까,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S 딱 이름만 들으시면요. 너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 쉽게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 이름을 참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GPS의 사실 뜻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타는 그런 내비게이션 그 의미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이제 국제적으로 나간 어떤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어느 회사든 다 얘기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한 또 솔루션은 지금 코로나 시대다, 뭐 여러 가지, 핵가족화다, 실업률이 막 엄청 높아지면서 뭐 취직이 안 되고 등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정말 너무나도 멋진 기회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GPS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GPS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GPS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을 좀볼 건데요. 일단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플랫폼 정말 어딜 가나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플랫폼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보여드리면, 일단 글로벌 기업 가치 10위 안에 있는 회사들을 나열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바로 이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를요,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10위 안에요. 플랫폼 기업만 벌써 7개가 넘게 있습니다. 정말 오른쪽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많은 로고들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로고죠. 에어비앤비, 우버, 넷플릭스, 배민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지금 막 스타트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도요, 이제는 90%가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대세가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플랫폼을 이해하고 플랫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두 개의 회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에 수많은 공장들을 갖고 있는 이 포스코 현대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온라인상에서 플랫폼, 또뭐 서치라든지 또뭐 메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플랫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왜 플랫폼이 대세인가? 일단 플랫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우리가 카카오라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카카오는 사람을 많이 모았죠. 뭐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아졌는데, 킬러 아이템이 바로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그리고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야 이거 써봐, 이 게임 해봐 라면서 정말 삽시간에 퍼지게 됐죠. 3년 만에 거의 1억 명이 넘는 회원이 모집이 되면서요, 카카오는 플랫폼 회사로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 이제 아이템들이 런칭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마 이모티콘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모티콘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내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공짜일까요? 아니요. 1,000원 내지 2,000원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저희 아내는 그 1,000원, 2,000원짜리를 6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만 그럴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게 되는 거죠. 또 선물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제 생일을 맞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요, 생일 쿠폰, 아니면 케이크 쿠폰, 치킨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시는 걸할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그러면 카카오가 선물이 갈 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카카오가 그 선물 서비스를 가지고 얼마의 매출을 올리게 되냐면요. 약 3조 가까운 돈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엄청나죠. 10원, 20원, 몇백 원으로 3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서비스는 더 많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출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이고, 카카오 다 해먹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카카오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GPS도 바로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을 만들 건데, 뭐가 킬러 아이템이냐면요.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또 아이템 중에 하나인 바로 VR, AR, 그리고 VR, AR 컨텐츠. 이두 가지를 통해서요, 정말 새로운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안내하게 될 거죠. 이거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VR을 씌워주고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VR이구나. 이러면서 정말 많은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플랫폼이 형성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죠, 이제? 여기 수익 모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GPS는 바로 커머스 아이템들이 들어갈 겁니다. 마치 쿠팡에서 내가 뭔가를 구매하듯이 GPS의, 커머스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매하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상품들, 좋은 아이템들,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 형성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GPS는 바로 이런 모델로 성장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불과 오픈한 지가 지금 1년도 채안된 그런 기업입니다. 짧은 기간이었고요. 또 코로나라는 정말 악재면 악재죠. 악재가 꼈는데도 지금 미국과 일본이 런칭이 되면서 지금 많은 매출까지 올리면서 지금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GPS라고 보시면 되고요. GPS의 의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기셨죠, 그렇죠?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마인드며 또 사업 스킬, 그다음에 이런 비전들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하신 또 데니벨 의장님과 함께 이제 GPS의 회원으로서 이제 멋지게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라는 게또 되게 좋은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PS는 크게 세 가지 시장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은 바로 VR, AR 시장입니다. VR, AR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뭐 이게 물안경이니, 뭐 해녀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VR, AR을 어느 정도 알게 됐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VR, AR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다음 넥스트 레벨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게 되면 2025년까지 얼마나 800달러가 넘는 800억 달러인지 이게 얼마인지는 잘 정확하게 800조 정도 될것 같습니다. 800조 정도가 넘는 시장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 어떤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바로 가장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요, 벌써 수조를 여기에 투자가 됐는데요. 여기 오큘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큘리스는 VR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를 3조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인수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컨텐츠 제작사라든지 이런 정말 다양한 서비스 제작사들을 런칭을 하면서 다 굉장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페이스북의 임직원들의 한 5, 60%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할 거다. 뭘로요? 바로 VR. 근데 이런 시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가기도 어렵고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이제 상황이 왔을 때 이제는 뭐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그걸 준비한다라는 거죠.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요. 애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지금 VR, AR, 글라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페이스북과 애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휴대폰과 컴퓨터 다음 모델이
바로 VR, AR 글라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VR, 이제 AR 글라스가 아직은 막 시중에 보이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떨지 되게 궁금하긴 하지만 아마 저 아이템들이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너도나도 VR, AR을 갖고 그 서비스를 활용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는 이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또 국내에서는요, SK, KT, LG. 요즘에 선전을 보시게 되면 5G 선전에 꼭 모델이 VR을 쓰고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바로 시장이 VR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빅뉴스는 뭐냐? 뭐가 좋은 뉴스냐? 지금 내 주변에 이 VR, AR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핸드폰이 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예,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누가 들고 다녀? 집에 집전화 있고, 공중전화 있는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죠. 예,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데, 바로 GPS를 통해서 우리가 이 VR의 보급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내가 VR 대리점이 된것 같은, VR, AR 대리점이 된 것처럼 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 VR, AR의 장점들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긴 말보다도요, 요즘에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딱 씌워주시면, 이게 뭐야? 그러고, 첫 마디가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와우, 대박이다. 야, 이렇게 빨리 변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VR과 AR, 디바이스를 구매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장은 뭐냐? 바로 VR, AR이 이제 나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한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쓰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그 콘텐츠 시장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GPS는 가장 먼저 e-learning 시장, e-learning 시장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e-learning 시장도 짧은 5년 안에 지금 뭐 거의 300조 가까운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져 나간다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병헌 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있는 또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교육하는 뭐 그런 환경들도 보시게 됐을 건데 제가 또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나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분들이 VR을 보시면서 컨텐츠, 유료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돈을 지불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음 시장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죠? 이커머스. 이건 앞에 두 시장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이제 우리 GPS를 통해서 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GPS 커머스에서 이제 많은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세 가지 시장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커머스 시장은 뭐 이미 아마존도 잘돼 있고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쿠팡도 잘돼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GPS 커머스를 쓰겠어? 이런 얘기를 하실 건데요. 저희는 다릅니다. 바로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EBP 커머스라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 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산다라는 거예요. 저도 쿠팡을 통해서 가끔 이제 물건을 이제 그 전에 사본 적이 많은데 쿠팡에서 뭔가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무조건 후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 거를 보고 내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사이즈가 안 맞던지 작던지 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EBP 커머스는 뭐냐? 내가 온라인에서 VR, AR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산다라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시계를 안 차고 있잖아요. 시계 쇼핑에 들어가서 시계를 클릭하고 내가 AR, VR 글라스로 내 손목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렇게 시계가 차여지는 겁니다. 아, 이 시계가 나한테 참잘 어울리는 거구나. 아, 이 가구가 우리 집에 참잘 어울리는구나. 이 옷이 나한테 잘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EBP 커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 쿠팡 갈수 있을까요? 제가 볼땐 쿠팡 뭐 그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겠죠. 다들 GPS에 커머스에 아마 보셔서
아주 편리하게 집에서 입어보고, 뭐, 구매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인데도요. 벌써 전 세계에 뭐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GPS에 또 아이템들이 참여되면서 좋은 아이템들도 지금 많이 런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모델들을, 또 아이템들을, 서비스들을 이제 만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VR, AR 디바이스입니다. 회사는 처음 피코라는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요. 피코 G2라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생기고 가격은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모델은 뭐 휴대폰을 끼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 또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이 자체가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피코 G2 모델,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컨벤션에서 발표가 됐었죠. 이제 이런 글라스 형태의 모델들을 만나시게 될 건데, 정말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는 줄 알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제 VR 디바이스도 앞으로 많은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바로 VR루라는 겁니다. VR루는 컨텐츠 제작사라고 보시면 돼요. VR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VR 컨텐츠를 좀꽤잘 만드는 회사로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VR 마스터 아카데미라는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많은 분들 보이시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마스터 분들이십니다. 벌써 이 VR로에 참여가 되셔가지고 자신의 노하우와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팁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직접 만나는 것 같은 체험으로 여기서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 대해서 난 배우고 싶어. 그러면 도티 친구, 도티 마스터님. 또 나는 애완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난 커피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 난 집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 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난 운동을 잘하고 싶어. 뭐 다양한 이런 이제 마스터분들과 함께 내가 자기 개발을 또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또 여행 콘텐츠, 명상 콘텐츠요. 그리고 K-pop. 요즘에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찜질방에서 이걸 이제 VR을 쓰고 노래방에 들어가서 거기 되게 재밌거든요. 그 안에서 막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새로 나오는 그런 아이돌들의 가수 아이돌들 공연들을 바로 내눈 앞에서 직접 공연해주는 그런 것처럼 경험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게임. 그리고 아이들, 키즈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 등, 이제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건데요.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처음에 이제 GPS에 참여됐을 때는, 마스터분 한 6분, 7분 정도로 시작했는데요. 벌써 보셨던 것처럼 수십 명과 지금 수백 개의 컨텐츠가 벌써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올 거를 예상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GPS 회원에게만 월 99,000원에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그런 컨텐츠들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회원이 되시고 오늘 만약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 오늘 바로 58% 할인, 그래서 499,000원에 이 VR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요. 오늘 초대하신 분, 그다음에 소개해 주신 분께 꼭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이 뭐냐? 첫 번째가 VR, AR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또그 안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시게 되고, 그쵸? VR로 컨텐츠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커머스입니다. 근데 요즘에 커머스에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1년 전부터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막 이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 쿠팡 파트너스 하세요. 1,200만 원, 2,000만 원 벌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됐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가 쿠팡에서, 뭔가 아이템을 샀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거를 링크를 딱 따서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에 올리는 거예요. 내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고객들이 만약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템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쿠팡이 3%의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내가 또 누군가를 너도 쿠팡 파트너스 해봐라. 너도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3%, 나는 1%.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쿠팡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존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는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아이템들과 서비스들을 홍보하면서 또 그런 수익들을 회사와 소비자들이 같이 나누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얘기입니다. GPS 회원이 되시면요.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호칭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인플루언서는 요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SNS 상에서 팔로우나 구독자가 많아서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요,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손을 잡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TV를 안 보는 거야. 이제는 이영애 씨가 나오는 화장품을 보고 내가 이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SNS상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그 아이템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되게 예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국 분이세요. 중국의 왕홍이라고 인플루언서거든요. 실제로 이분은 그 유튜브와 같은 그런 채널, 생방송 채널에서 화장품이나 패션 등을 이렇게 인플루언서 그 구독자들한테 소개해가지고 뭐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아이고 욕 같아요. 갑자기 욕을 한것 같네요. 2018년도에 매출을 혼자서 5천억을 합니다. 5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회사도 차리게 됐는데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까지 됩니다.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마 최근에 나도 유튜브 할래 해서 유튜브 막 촬영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다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뭐 SNS,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결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게 됐었을 거예요. 그게 다 바로 이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GPS는요, 바로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VR,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너무 멋진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VR, AR 사업과 거기에 컨텐츠들, 좋은 컨텐츠들, 서비스들, 그리고 GPS 커머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온라인 방식,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SNS나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내 GPS의 커머스들을 경험해보고 아이템들을 그 아이템에 대한 좋은 점들을 올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건데. 제가 한 가지 뭐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중국의 인플루언서 중에 이제 장다희라는 사람 말고 다른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한국에 있는 K뷰티, 한국 화장품들을 중국에 이렇게 인플루언서 방식으로 홍보해서 판매를 한 거예요. 이 일은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실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85만 세트를 팝니다. 85만 세트. 어마어마하죠? 그 컨테이너 차로 봤더니 거의 12대 13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팔려서가 이슈가 된게 아니라 그게 몇 시간 만에 팔렸냐냐. 이게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 몇 시간 만에 팔렸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마 이제 얘기를 하셨을 건데 24초 만에 팔렸대요. 말이 되시나요? 24초 만에 그 많은 양의 그것들이 팔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그분이 인플루언서, 정말 많은 그 구독자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참여하신 분 중에는 물론 그렇게 방금 저 장다희라든지 그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처럼 많은 구독자와 팔로워,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해가지고 연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오프라인에서도요, 내가 아는 몇 사람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정도로인데,
제가 몇 명에게 알리고 그분들이 또 알리고 그분들이 알려나가고 또 제가 제 인스타에 알리고 또 내 연결한 사람들이 또 자기의 페이스북에 알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알리시고 이렇게 함께 알려버리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큰 파워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 인플루언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GPS의 사업은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런칭이 됐는데요. 에어로사이드, 바우젠, 스카이시, 이플래시. 요즘에 이병헌 씨가 그 칫솔 치약 광고를 하시잖아요. 유튜브 아마 이병헌 치약 광고 하면은 나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아이템들. 또 그리디얼러스, 올리패스, 소울, 토레야. 얼마 전에 또 런칭한 베라왕의 그 예쁜 백까지.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등산도 갔다 왔는데요. 등산까지 메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들어와 계셨을 건데, 막 엄청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템들이 벌써 이렇게 런칭이 돼가지고요. 벌써 이커머스에 고객들을 만드실 수 있고, 또, 우리 인플루언서님들께서 이 아이템들을 경험하시고, 또, 좋은 아이템들 계속 홍보하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제 GPS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됐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시작하고 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인플루언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 절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든 뭐 이렇게 서식지에 적든 아주 간단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VR로 그 아까 49만 9천 1년치죠. 그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스타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I라는 게 있는데 AI는 뭐냐면 내가 보상을 받을 어떤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이 내가 월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도 가능하고 내 고객을 만들어도 가능하고 또 나처럼 회원이 되신 분들이 액티브 인플루언서 AI가 될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걸로만도 AI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총 9가지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9가지의 보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GPS 커머스에서 구매했을 때그 아이템의 1에서 10% 정도를 받으시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2번부터 5번은요, 이제 내가 한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GPS에서는 크게 두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두 그룹을 통해서 2, 3, 4, 5번을 이제 보상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 고객을 만들거나, 아니, 내가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연결된 사람들이 아이템을 쓰시기도 하고, 또 누구 고객을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연결하기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이제 재미있는 이제 보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2번은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저희가 GI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두 팀을 만들고, 이두 팀, 두 팀에서, 매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매출을 이렇게 1대1로 맞아떨어졌을 때, 뭐, 몇천 원부터 몇만 원에 이제, 또 몇십만 원에 또, 뭐,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해서, GIM이라는 보상을 매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주마감으로 GIM 보상을 받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쪽 팀, 두팀 중에 이쪽 팀은 좀 많이 하고 이쪽 팀은 좀 적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네, 그럴 경우 이제 많이 한 쪽, 나머지 부분들은요, 또 다음 주로 2주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IM 보상을 먼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3번을 보시면 리더십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두 팀을 만들었고요.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1대 매출의 매칭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맞게끔 그 GIM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받고 또 받습니다. 뭐냐면 이두 팀에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는 각자가 두 팀밖에 못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공유가 되면서 위에서 연결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 3번은 내가 직접 추천한 그 추천한 사람을 이제 나의 1세대, 그 사람이 또 추천한 사람을 2세대, 그분이 추천한 사람을 3세대, 4세대. 그래서 1세대는 40%, 30%, 20%, 10%를 한번더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40%, 10%의 재원은 뭐냐면요. 바로 2번입니다. 내가 추천한 분들이 GIM 보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40%, 30%, 20%, 10%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한 두 명이 이분은 100만원, 이분은 1000만원의 GIM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쪽 분 100만원에 대해서는 나는 40만원, 1000만원에 있는 분은 400만원의 매칭,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4대도 있으니까 더 많은 보상들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처음부터 막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생긴다기보다는요.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여 나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고 또 내가 직접 연결하신 그분들이 이 GPS에서 이 보상을 잘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게 된다라면 이 보상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 뭐냐면요. 4번은 인플루언서 레벨이라는 겁니다. 인플루언서 레벨은 월급과 같은 개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그룹에서 회사가 정해놓은 어떤 매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들을 충족을 해 나가면 제일 적게는 뭐 50만원부터 100만원, 500만원, 250만원 등 많게는 막 2억까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레벨에 맞게끔 보상을 하는 게 바로 이 인플루언서 레벨 보너스고요. 저희는 요거 이제 약간 월급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 4번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으로 세 번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을 받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받아도 좋은데 세 번을 받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있어요. 5번은 뭐냐면 바로 내가 레벨을 올라갈 때마다 정해져 있는 10만원, 뭐 25만원, 1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35. 35. 어마어마하죠? 이런 보상들을 받게 되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1번은 내가 회원이 됐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커머스 아니면 VR로를 내가 구매했을 때 거기에 대한 1에서 10%를 커미션을 받는 거고요. 2번부터 5번은 뭐라고요? 두 팀을 만들고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에 의해서 보상을 이제 하나하나 받아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채팅을 잠깐 봤는데 오늘 퍼펙이라고. 어우, 네,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에 6번, 7번 같은 경우는 리더십 풀보너스, 그다음에 글로벌, 국내. 그래서 국내나 글로벌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의 1%를 떼어가지고요. 중간에 있는 포지션들, 또 최고직급자와 한 세 포지션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하는 거죠. 왜 이걸 할까요? 아무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팀들을 이끌으시고, 또 회사의 많은 커머스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회원들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상이 나온다 보시면 되죠. 8번은 여행. 요즘에 여행을 못 가가지고 VR로 가셔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여행들을 또 GPS와 함께 하시게 될 것 같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Past Influencer Promotion,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정도를 30%를 GIM의 30%를 추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부터 9번까지 이 모든 보상을 드리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GPS의 인플루언서만 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인플루언서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인플루언서 그냥 가입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또 VR과 VR로 컨텐츠를 구매하시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시면서 시작하시면 되는 이 아주 간단한 일. 그걸로 여기 있는 많은 보상들을 우리 함께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초대하신 분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바로 가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회사가 글로벌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과 또 일본과 미국이 오픈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진출이 됩니다. 이제 진출이 됩니다. 그런데 원서버입니다. 이 원서버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직 GPS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도 이제 막 아직 사실은 스타트도 안 한 거죠. 그냥 출발 선상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항상 뭐 리사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죠. 그냥 출발 선상에서 그런 상황이고요. 또 1월 달에는 또 내년 1월이죠. 더 많은 보상의 또 업그레이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